마을 입구, 여러 형태의 장승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지역 간의 경계선 표시, 이정표의 역할, 마을을 지켜주는 소신, 이러한 역할로 문화유산 장승이 자리 잡혀 있다. 지금부터 소신 장승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승이란 나쁜 잡귀 잡신들을 막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풍요를 기원한다든지, 거리의 이정표 역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을 경계 지어주는 경계표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의 신앙 대상물로서, 그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그리거나 새겨서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마을 공동체 신앙 대상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보림사. 장승의 기원에 관하여 뚜렷한 사실은 없지만 여러 가지 학설은 존재한다. 보림사에 있는 보물 158호, 보조선사 창성탑비의 비명에서 장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건원 2년에 경덕왕이 명하여 장생표주를 세우게 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장생표주라고 하는 것은 장생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한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명에 보면은 신라 경덕왕, 즉 759년에 장생표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의 기원은 이때부터 그 최초의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밤나무를 주로 사용하여 나무로 제작된 목장승, 그리고 도라루방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이 또한 돌을 깎아서 제작된 장승이다. 또한 보례사에 위치한 이 장승을 보면 각각 남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장승은 조각의 선이 깊고 뚜렷하며 수염이 표현되어 있고, 입 가장자리에는 송곳니가 아래로 뾰족하게 드러나 있다. 여장승은 표정이 온화하고 미소 띈 얼굴을 하고 있고, 몸체에는 주장군이라 이름 붙였다. 이것 이외에도 석장승의 특징으로는 왕방울룬, 맵을 입고 뾰족한 송곳니가 어우러진 모습이 대표적이다.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장승 제작소. 장승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깨끗한 소나무에 먹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도끼로 큰 조각을 내어 틀을 잡고 세밀하게 장승을 조각한다. 장승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마을 모두가 참여해서 오랜 기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장승은 뭐 하나 뭐 따질 것이 없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말하는 그 얼굴 표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표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한테 뭘 전하듯이 장승도 마찬가지로 그 얼굴의 표정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승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나쁜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모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장군처럼 무섭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시골 사람들의 마음씨가 그러하듯이 그 장승의 얼굴에 보면은 그냥 우리 시골 할아버지의 푸근한 인심 좋은 할아버지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오히려 그 해학적인 그런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승이 지니고 있는 얼굴은 우리네 옛 사람들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민속 문화는 오랜 기간 문화적 전통성을 이어오면서 민족 문화의 기층을 이루어왔고, 기층을 구성하는 민중들의 삶의 감정과 진정성을 표현해왔다. 소신을 상징하는 장승. 장승에는 우리 문화의 기반이 되었을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한 조각 구름 같은 기축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